노을 공연이 웬만한 개그 프로보다 더 재밌다라는 얘기가 진짜 업계 파다입니다. 뭘 하길래 그런 소문이 돈 거예요? 그냥 근데 토크를. 우리 성호 씨가 아니, 타령을 되게 잘하거든요. 타령? 예, 네, 그래서 우리 토크 중에 관객분들에게 타령 한 소절을 또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살짝 맛보기라도. 그냥 군밤 타령을 제가 좀 불러드렸어요.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나라에 을사 봄바람 분다, 을사 좋네. 이렇게, 네. 개인기로. 아니, 참 많은 타령을 들었는데, 와, 나 이렇게 경박한 타령을 들었구나. 아, 정말 그 타령이 어떤 선생님, 그러네. 할머니쯤 된 선생님께서 불러주시는 인간문화재 같은 네네. 느낌. 아니, 그거는 뭐예요? 나가수 패러디가 빵 터졌다 그러던데, 공연 중에? 예전에 나가수가 엄청 인기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우리 성호가 이소라 씨를 하고, 그리고 우리 우성형이 임재범 선배님이 이제 모창 여러분을 아, 여러 또 모창하고, 형은 BMK의 제가 그 BMK 누나를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입으셨던 옷을 빌렸어요. 맞아 맞아. 그대로. 진짜 네. 그 남성이다. 입고 나오셨던 옷을 빌려서 아무래도 저보다 조금 체구가 있으시니까 안에다가 뽁뽁이를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넣어서 넣어서. 예, 균성이 뭐였죠? 저는 이제 김경호 선배님 했죠.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러면 이거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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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여기서 한번 좀 보여줘요. 뭐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좀 기억이 안날수 있겠지만 한번 해줘요. 사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모창이 아니라 사실 제가 융드레스를 입고 나왔다는 게 웃겼던 거라서. 그렇죠. 뭔지 알겠어. 네. 네. 그냥 저는 세상은 어제와 같고 이렇게 약간 앓는 듯이. 앓는 듯이. 네, 그렇게 불러. 그럼 임재범 선배님. 선배님은 이제 약간 표정이 있으시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고. 내가 마냐. 잘한다. 네. BMK 완전 기대되는데? 네, 저는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런 게 기억나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김경호 선배님. 못 찾겠다 깨꼬리 깨꼬리 야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공연장을 가면 관객들 입장에서 노을의 노래를 들으러 가기도 하지만 즐겁잖아요. 이것도 다 준비하고 하려면 의상도 준비해야 돼, 옷도 갈아입어야 돼, 분장도 해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아, 근데 사실 갔더니 뭐 개그 프로보다 재밌다더라 이런 소문이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왜? 그 정도까지는 기대를 안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재밌는 거거든요.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네, 개그 프로에 비하면 저희 공연은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노을이 뭐 웃긴 공연을 하겠어, 그냥 노래나 하겠지 하고 왔으니까 심각한 공연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재밌게 더 봐주신 것 같아요. 심각한 그렇구나.